안녕하세요, 먹구름입니다. 출시하자마자 소형 SUV 시장을 모두 잡아먹을 것 같은 기아차의 새로운 소형 SUV인 SP 셀토스의 실내 티저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SP의 소식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전달해 드렸는데요. 첫 소식을 2018년도 6월에 알려드렸습니다. 어느덧 SP의 출시가 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경에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서울 모터쇼에서 직접 본 SP와 공개된 외부 디자인을 비교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SP의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느끼셨죠. SP가 출시된다면 현재 1위를 다투고 있는 현대차 코나와 쌍농차 티볼리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국내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도요, 공개된 양산차 컨셉트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강렬하고 유니크한 느낌의 SP 디자인은요, 마치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을 연상시킬 만큼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오르는 듯한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여주는 SP는 랜드로버 브랜드의 가장 젊은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이버크와 유사한 느낌입니다. 이대로만 출시된다면 소형 SUV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은 멋진 디자인의 SP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다양한 위장막 사진과 그리고 뛰어나신 분들의 능력으로 예상도가 만들어지죠. 출시 직전에 제조사의 공식 렌더링이 공개가 됩니다. 마치 지금과 비슷한 시점이죠. 신차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티저를 보면 SP 콘셉트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예상을 뛰어넘는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기아차의 발표에 의하면 SP는 시트 재질과 소재 등의 차별화를 두면서 우아하면서 깔끔한 마감 처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연못구름의 생각은 기아차의 발표와는 조금 다른데요. 소형 SUV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실내 마감 소재는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지게 될 것 같고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이유는 소형 SUV는 뭐 가격이나 물량 투입 면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디자인의 SP라고 해도 코나 등의 소형차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딱딱한 플라스틱 마감 소재와 조금 투박한 소재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티저를 통해서 실내 디자인과 센터페시아 및 송풍구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소형 SUV 중에서 잘나가는 세대의 차량과 실내 공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단연 코나죠. 티볼리가 석권하고 있었던 소형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현재는 1위의 자리를 뒤치락 엎치락 하고 있습니다. 코나의 실내는 소형 SUV답게 무난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는 소형 SUV임을 고려할 때 적당한 사이즈를 제공하고요. 좌우에 버튼이 제공되면서 깔끔함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제공하면서 조금 산만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SP와 함께 비슷한 시점에 출시되는 새로운 차죠. 현대차의 소형 SUV인 베뉴입니다. 코나보다 작은 사이즈의 현대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베뉴의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8인치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요. 송풍구 중앙에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위치하면서 약간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코나보다 늦게 출시가 되면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은 보다 개선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와 비슷하게 출시가 됐지만 왠지 모든 것이 한 등급 아래 같은 코나보다 조금 부족하게 일부러 만든 것 같은 스토닉은요,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베뉴와 유사하게 송풍구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되어 있죠. 하지만 훨씬 디자인에 있어서 진부해 보입니다. 티저와 실제 차량은 사용된 소재의 질감을 제외한다면 동일한 위치와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경쟁 차량과 비교해보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할 코나와 SP는 고급스럽게 세련된 느낌에서 SP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SP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면서 마치 펠리세이드와 같이 대형 SUV급에서 적용된 동일한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좌우에 펑션키를 없앴죠. 그리고 심플한 심리스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비슷한 시점에 출시될 소형차, 소형 SUV인 베뉴와 비교해보더라도요, SP의 디자인이 보다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베뉴에는 8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었지만 SP에는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기아 노브의 디자인도 훨씬 멋진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스토닉과 비교해본다면 마치 이러한 차이는 올드카를 보고 있는 차 그리고 신차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SP의 실내 디자인을 하나씩 뜯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스티어링 디자인은요 상위 차량인 준준형 스포티지와 닮았습니다. 한마디로 소형 SUV지만 준준형 차량만큼 고급스러운 스티어링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어떤 차량을 닮았을까요? 바로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준준형 세단인 K3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위 차량과 닮았다는 점은 SP 입장에선 커다란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의 사이즈는 소형 SUV인 SP가 준준형 세단인 K3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적용이 되었죠. 이 점도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기어 노브의 디자인인데요. 어떤 차량과 닮았을까요? 먼저 보신 코나 그리고 베뉴 스토닉의 기아 노브의 디자인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소형 차량급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품없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기아 노브의 디자인은요 스팅어를 닮았습니다.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고성능 세단인 스팅어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이 나쁘겠지만 소형 SUV인 SP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중요한 스티어링 디자인은요 준준형 스포티지나 K3를 닮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준준형 K3와 대형 SUV인 텔룰라이드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크기에 있어서는 텔룰라이드와 동급이 10.25인치죠. 기아 노브의 디자인은 스티어링을 닮았는데 소형 SUV임을 고려해본다면 기아차가 작정을 하고 만든 차량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버튼 시동키의 송풍구 디자인과 연결된 유니크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고요. 위치도 조작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의 공조기 조작부 하단에는 기역자 형상의 세련된 금속으로 추정되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소형 SUV에서 느낄 수 없는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센터페시아 비례에 있어서도 마치 고급 세단을 보는 것처럼 기아차의 디자인 수준이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 형상에 있어서는 혼다의 미니밴인 오디세이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경쟁력을 비교 분석해봤는데 실제 출시될 차량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최근 공개된 현대차 베뉴의 티저와 실제 출시된 차량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실제 출시된 차량과 디자인을 비교해보니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 차량을 기반으로 마치 렌더링을 그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감 소재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차량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외부 디자인을 살펴보고 놀랐죠. 이번 영상에서는 실내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물론 SP가 소형 SUV임을 고려해본다면 마감 소재와 그리고 질감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경쟁력만큼 출시가 된다면 소형 SUV 시장을 한 번에 잡아먹을 만큼 경쟁력은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차는 코나를 선보이면서
코나보다 작은 기아차 스토닉을 처음부터 경쟁 상대로 두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출시될 바로 베뉴가 스토닉의 경쟁 상대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SP는 경쟁 상대로 코나를 정조준하고 있는 점도 알 수가 있었죠. 코나와 SP는 플랫폼을 공유하는데요. 코나에서 사륜이 제공되기 때문에 SP에서도 사륜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SP의 등장으로 하반기 소형 SUV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 티볼리가 코나와 1위의 자리를 그동안 경쟁했다면요. SP의 등장은 누가 1위의 자리를 두고 경쟁을 짐작하기조차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소비자의 선택법은 더욱 넓어졌는데, 소형 SUV 시장은 사실상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형 SUV 시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연못구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감과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연못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연못구름입니다. 감사합니다.